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저녁 열릴 예정이었던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의 K-POP 공연이 안전사고와 온열 질환자 발생 우려로 오는 11일로 연기됐습니다. 정부의 총력 대응과 기업 지원 등이 이어지면서 파행 위기를 맞았던 잼버리 대회는 조금씩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잼버리 영진의 여자 샤워실에 남성 태국인 지도자가 들어왔다가 발각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세계 스카우트 연맹이 성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전북 지역 스카우트 대원 85명이 항의 의사를 밝히며 퇴소했습니다.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인 22살 최모 씨의 신상 공개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이었던 60대 여성은 사건 발생 나흘째인 오늘 새벽 숨졌습니다. 경찰이 오늘 정오까지 전국에서 모두 46명의 살인예고글 작성자를 검거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범행의 동기 등을 살펴 구속수사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우리나라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수요일인 9일 제주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카눈은 11일 낮쯤 경상 해안에 상륙해 경상도와 강원도 동쪽을 훑고 지나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